9월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언수 외 그리고 탐구 세 개가 등급이 맹세하고 31333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오늘 2019년 8월 7일 기준으로 9월 모의고사가 한달 정도 남았고 수능이 약세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곧 있으면 수능 접수도 하고 교실에서 좀 긴장감이 형성이 될 거예요. 제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보면은 저는 항상 8월, 9월, 10월 이때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날씨도 덥고 그리고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가장 방황을 많이 할 때가 이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때쯤이면은 약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거예요. 나는 문제 없어. 안 돼!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부류.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네였지. 라고 하는 좌절형 부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문제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만심을 없애야 됩니다. 나는 자만심 없는데? 나 아닌데? 나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나 정도면 원하는 곳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딱 이랬거든요. 저는 사실 수학 빼놓고 다른 과목에서도 문제를 거의 느낀 적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고1, 고2, 고3 거의 내내 거의 1등급이 나왔었고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96, 98에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난 스스로 아 수학만 하면 되겠다, 수학은 1등급을 맞긴 했는데 혼자 푸는 모의고사나 재수생과 푸는 모의고사에서 3등급 혹은 70점대가 나와서 심지어는 50점대가 나왔기 때문에 아 나는 수학이 너무 약하다, 난 수능 가면은 수학 때문에 개털릴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수학을 8월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수학만 하고 물론 국어, 영어, 과탐을 했는데 좀 등한시했죠. 난 잘하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9월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언수 외 그리고 탐구 3개가 등급이 맹세하고 31333이 나왔어요. 전 좀 맞아야 해요. 이때는 정말 정말 큰 충격이었죠. 항상 11111 아니면 1111 이 정도 나왔었는데 31333이 나오니까 지금 당장 9월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수능까지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31333 맞으면은 정말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원래 전교 5등, 6등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전교 40등? 38등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심지어 평준화 고등학교는 평균적으로 쉬웠고 저만 어렵게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국어랑 영어 과탐에 너무 자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다행히 한 달 동안 수학을 잡았다는 생각을 좀 들어서 그때는 이제 9월 모의고사 31333이 썼기 때문에 스스로 그나마 수학은 1등급 떴다, 그래서 나는 수학은 잡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왜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하시는 이 부류, 좌절하시는 부류들은 일단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열심히 하신 거 일단은 칭찬해드려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일단은 대한민국 고3 그리고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고 공부 이야기밖에 안 하고 친구들 만나도 대화 자체가 공부잖아요. 성적이고. 하지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는데 이제 국어, 영어, 과탐이 모두 3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할까 혼자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아! 저는 원래 공부가 눈 뜨고 등교하면서 영어를 듣고 수업 시간 내내 수업 듣고 틈틈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고 점심시간에 5분만에 밥 먹고 와서 공부하고 저녁에 좀 쉬는 거였는데 한 달 동안 10월 모의고사까지만 이 저녁 먹는 시간 없애자라고 해서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아침에 등교할 때 편의점 가서 빵 하나랑 우유 하나를 사왔어요. 평소와 같이 공부를 하고 저녁 시간 시작하자마자 바로 빵이랑 우유 먹으면서 화장실로 갔어요. 가자마자 공부를 시작하고 친구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10시까지 자습을 하고 나와서 집에 왔죠. 이렇게 원래는 한 달을 계획했었는데 10일인가 2주 정도 하니까 머리가 핑 돌고 막 땅이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2주 정도만 하고 그만뒀어요. 하지만 다행히 10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94, 수학 100, 영어 100, 과탐 50, 50, 48 맞고 총점 450점 만점에 442점 맞고 전교 2등을 처음으로 찍어봤어요. 와우! 물론 모의고사지만 다행히도 성적을 잘 받아서 자신감 있게 수능장을 보러 갔죠. 9월 모의고사에서 10월 모의고사 사이, 그 사이 노력 있잖아요.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거는 잘하고 열심히 한 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보다 그 이상, 아 나는 공부에 미친놈이 아닌가? 이 정도면 죽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서야
성적이 오릅니다. 에일리 같은 거죠.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것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성적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남들이 가는 만큼만 하는 만큼만 공부하면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아요. 좌절하고 힘든 거 굉장히 잘 압니다. 저도 경찰대 시험 떨어지고 9월 모의고사 3등급 맞고 정말 밤에 조금 눈물 찔끔했어요. 그리고 뭐 일기장에도 너무 힘들다라고 도배를 해놨고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 중요한 건 스스로가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스스로를 버리고 미친 듯이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공부 관련된 것만,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공부는 3월, 4월, 6월, 7월 모의고사 보신 거 그것들 전부 정리하는 거예요. 수능 때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유형이 반드시 한두 개로 나와요. 키, 탐구 영역은.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오답청을 해놓으시고 이번 기회에 자기가 약했던, 그리고 스스로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과목들을 반드시 보완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금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